CJENM이 올 한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 선구적인 인물을 수상하는 2021 비저너리 최종 6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은 작품을 통해 인류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휴머니즘을 선사하며 올해 비저너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K-콘텐츠의 위상과 신뢰를 한층 끌어올린 황동혁 감독은 한국 특유의 정서가 담긴 작품으로 전 세계인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방송인 유재석은 2020년에 이어 예능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체 불가능한 크리에이터임을 인정받았고요. 올해 하반기 최고 화제로 떠오른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연출한 CJENM 최정남 PD는 스트리트 댄스라는 비주류 소재를 예능의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사관왕, 아시아 가수 최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상 수상 등 글로벌 파워 행보를 보여준 BTS 역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고요. 에스파는 아바타에 기반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팬덤 문화를 형성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